지금 마지막 무대잖아요. 그래서 이문세 님하고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되게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오묘한 감정을 그 할 수 있는 게 휘파람이라는 곡인 것 같아서. 오.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래를 불렀잖아요. 네, 가사는 적어서 공부했어요. 아, 그래요? 계속 곱씹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. 어느 소절이 제일 좀 인상적이고? 그대는 휘파람이라는 그게 있는데 휘파람은 기분 좋을 때 부는 소리잖아요. 네. 근데 헤어짐의 상황인데 휘파람을 불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곱씹어 봤어요. 네. 아, 하나 둘. 헤이 헤이. 아, 한 번만. 한 번만. 아, 헤이. 아. 아. 헤이. 아. 사. 아. 야, 이거 마지막 가는 길을 해주는 거야? 아, 이거 꽃길 만들어 주는 거야? 잘 가라고. 고마워요. 네. 아, 이거 참 경호가 저렇게 질러댔으니. 우리 이렇게 쓰지 말자. 딱 이렇게 썼잖아. 네. 이렇게. 어? 그렇게 해. 그냥 하다가 네. 중간쯤에 네. 외로우면 봐. 네.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나도
말씀 더 네. 드리면 네. 아, 정말 문세형 제가 이 노래 처음 형 라이브에서 들은 게 벌써 87년도거든요 오. 근데 그때 반주며 그때 분위기 제가 다 기억하는데 네. 이 곡이 그 30년의 시간을 두고 계속 진화를 해서 네. 오늘 들은 버전은 그때와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오고 있는가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고 거기에 네. 은향이 있었다는 게 네. 정말 오늘 판듀오 시즌1의 마지막 곡으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네. 최고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지금 뭐 분위기는 거의 우승 분위기인데 휘파람 이 곡이 87년 그러면 이제 우리 윤희 형이 2000년생인가요? 2002년생이죠? 네.